안녕하세요. KCB 시청자 여러분, 아르티팩스의 이준욱 실비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정 음악인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합창곡을 감상해 볼까 해서인데요. 지난달 17일 맨하탄 성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있었던 사랑의 음악회 때 성가대가 들려줬던 곡들을 저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한곡한곡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곡을 노래했습니다. 그 중에 첫 곡은요, 혼성 합창이 노래한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이 곡인데요. 보통 음역과 음색에 따라서 여성분들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그리고 남성분들은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혼성 합창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곡의 가사는요, 고린더 전서에 나오는데요. 내용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르티팩스 6회 때요. 바리톤 김학준 선생님께서 솔로로 들려주시기도 했던 곡인데요. 오늘은 혼성 합창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두 번째 곡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친숙하신 한국 가요입니다. 최진사댁 셋째 딸인데요. 여성 합창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라노 1, 소프라노 2, 알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프라노 2는 메초 소프라노라고 해도 무관하겠죠? 이 편곡의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민요, 리듬이 가미가 되면서 더욱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경쾌하고 빠른 그런 곡입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네, 경쾌한 곡에 이어서 이번에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볼까 합니다. 대니엘 엘더라고 하는 작곡가가요, 세 개의 야상곡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한 곡인 럴러바이, 자장가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곡은 꽤 최근에 작곡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 첫 앨범이 나왔는데요. 아주 멋지고 세련된 화음으로 가득 찬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다시 무대로 모셔서 혼성 합창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곡을 들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세 곡도 저의 설명과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